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영화는 유승룡 주연의 표적입니다. 네, 이 영화 표적. 4월 30일 개봉했습니다. 15세 관람가고요. 98분 짜리입니다. 저희 강신의 수다가 좋아하는 아주 짧은 분량의 100분쯤 되는 그런 영화네요. 영린하고 이제 표적 중에서 한 가지 골랐는데, 영린은 좀 예고편이 좀 너무 좀 환타지 느낌이 나가지고 패스하고요. 옛날에 그 불꽃처럼 나비처럼 이라는 영화도 사극인데 약간 환타지 느낌이 나서 조금 거시기했던 그 느낌이 나가지고 영린에서 그래서 표적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방송 뭐 간단하게 그냥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할 말도 없고요. 이 영화 제가 AT코너로 할까 말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지만 AT코너를 또 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NG코너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강신의 수다 블로그 찾아오시면 현재 5월달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5월달에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죠. 저희 트위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트위터 팔로잉 해주시면요. 요즘에는 제가 그 세월호 사고 때문에 영화 정보들 리트윗하는 것을 좀 쉬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영화 정보들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팔로잉해 주시고요. 저희 새롭게 팔로잉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세 분인데요. 나리윤님, 영어로 되어 있네요. 윤나리신가요? 닉네임이 나리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분은 이게 하루렛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영훈님 이렇게 세 분 발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영화 표적. 이게 프랑스 영화 포인트 블랭크를 리메이크 한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여튼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되어 있습니다. 그 원작 프랑스 영화 포인트 블랭크는 2010년작이고요. 한국에서는 2011년에 개봉했더라고요. 그다지 크게 흥행하지는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작은 청소년 관람 불가이고 84분짜리입니다. 현재 VOD로 1,500원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봤습니다. 어제. 리메이크와 원작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것을 좀 알고 싶고 이 표적 이 영화가 조금 장점도 물론 있는데 단점이 제게는 더 많이 다가와서 과연 원작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길래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을까 궁금해서 원작을 봤는데요. 이 한국판은 98분이고 프랑스 원작은 84분이잖아요. 14분이나 차이 납니다. 그 14분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원작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훨씬 속도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뭐 설정들, 지저분한 인물관계 이런 것들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달립니다. 1시간 반 조금 못 되는 시간인데 84분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원작 같은 경우는 액션 영화라기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액션이 뭐 거의 없어요. 그냥 추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적 한국판은 확실하게 액션물이고요. 제가 후반에 원작과 이 영화 비교를 잠깐씩 좀 하겠습니다. 후반을 기대해 주시고요. 여하튼 지금 포털에서 1,500원면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원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션물이라기보다는 추격물 그러한 장르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션이 거의 없거든요, 원작은. 자, 이 한국판 표적의 감독은 창 감독이라는 분이네요. 이 실명은 아니겠죠? 잘 모르겠네요. 이 예명인가요? 아, 뮤직비디오를 다수 연출하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유명 가수들의 유명 곡을. 이분이 2008년도에 고사, 피해 중간고사라는 공포물로 장편 데뷔를 했습니다. 요거, 이 고사 이 영화도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린 그 영화이기도 하고, 저도 케이블에서 중간쯤 보다 그냥 나왔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이 영화 표적의 주연은 유승용 씨가 맡았습니다. 1970년생이세요. 그다음에 이진욱 씨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유준상 씨, 김성령 씨, 조여정 씨, 조은지 씨, 진구 씨 이렇게 나옵니다. 진구 씨는 특별 출연이고요.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까요? 팜플렛에 지금 써있는 스토리를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의문의 살인사건. 누명을 쓰고 쫓기는 유승용.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와 위험한 동행을 시작한 의사 이진욱. 각기 다른 목적으로 그들을 쫓는 두 명의 추격자, 유준상과 김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인 영화예요. 그렇죠. 뭐 액션물이 뭐 이렇게 복잡한 스토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영화를 제가 AT 코너로 하려고 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장점도 있는 영화입니다. 그 장점부터 한번 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 이 영화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가벼운 액션물이다 라는 점인 것 같아요. 적당한 속도, 적당한 액션, 그리고 그 액션이 뭐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던가 선정적이라던가 피가 난무한다던가 그런 게 없어요. 15세 관람 가니까요. 전체적으로 좀 평이합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캐릭터들, 그리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스토리 전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정말 킬링타임용으로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액션물에서 뭐 새로운 걸 찾길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좀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 평들이 그래요. 주변의 평들 보니까, 인터넷 평들 보니까 너무 진부한 그런 전개가 아니냐. 아이고, 지금 장점 말해야 되는데 단점을 말하고 있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액션물이다.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액션을 싫어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40대 액션 배우가 탄생했다. 정말 저는 이거를 꿈꿔왔거든요. 왜 우리나라에는 중년 배우가 액션 영화의 주인공을 맡지 못하는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꼭 젊은 남성 배우들이, 20대, 30대 배우들이 근육 막 키워가지고 쓸데없는 막 배근육 막 키우고 상의를 항상 탈의한 채 우통을 훌렁 벗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신에서 근육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허세를 떠느냐. 차라리 중년 배우가 그 중후하고 묵직한 그런 느낌으로 액션 영화를 이끌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 영화가 실현시켜줬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승용 씨가 1970년생이니까 40대 중반이시죠. 이 영화에서도 뭐 근육을 많이 몸을 만드셨는데 근육 자랑하려고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정말로 딱 알맞는 정도의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근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좀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2010년도에 개봉했던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의 원빈 씨가 그 당시 30살 중반이었습니다. 원빈 씨가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1977년생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려 보이지? 나보다도 더 어려 보이는데. 그러네요.
하여튼 그 점에 있어서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지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리 뭐 티켓 파워가 흥행력이 있는 그런 배우라 할지라도 액션물에서 40대 배우가 주인공을 맡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점에 있어서 참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가지는 격투하는 여성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아, 이거 정말 신선했어요. 여성 캐릭터들이 현대물에서도 액션을 하는 그런 여성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 액션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제가 기억하는 한 정말 격투만 따진다면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긴 하네요. 예전에 그 아라한 장풍 대작전 거기서 윤서희신가요? 그분은 이제 무술하는 거 나오긴 하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김성령 씨하고 이제 조은지 씨가 경찰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멋진 액션 씬을 보여줍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이제 감시자들이라는 영화에서도 물론 이제 한효주 씨가 잠깐 격투를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 컨트롤 타워에 있었던 그 경감 있잖아요. 그분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여성 경감이었잖아요. 그분만큼 이렇게 멋있진 않았어요. 그분은 액션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아우라가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김성령, 조은지 씨는 그 정도의 어떤 멋있는 여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냥 격투하는 여성 캐릭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좀 아쉬운 장면이 있는데요. 김성령 씨가 자신은 여성성에 호소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한 걸로 이제 난관을 극복하는 그런 씬이 하나 나옵니다. 상대 남자 배우가 성희롱을 하지 않았는데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을 해서 자신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거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그게 좀 캐릭터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씬이 아니었나. 원작에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쉬웠습니다. 격투하는 여성 캐릭터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사회 악, 그리고 뭐, 부패라고 해서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영화는. 같은 맥락에. 돈이죠, 돈. 돈 때문에 악당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주 단정지어서 말이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악당은 말이죠. 철학적이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악당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들이 많은 악당들. 아, 너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 현실 사회에서 뭐랄까요? 뭐 쾌락살인, 뭐 사이코패스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범죄를 보면은 거의 다 돈이잖아요. 철학적인 범죄도 물론 있겠지만 악당을 응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철학 가지고 싸울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지 간에 이 영화는 그런 머리 쓰는 악당이 아니라서 돈만 밝히는 그런 무지막지한 놈이래 가지고 그게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당을 정말 악이라고 느낄 수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명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장점이고요. 제가 생각한 장점들은 여기까지고 자, 그 다음부터는 그 프랑스 영화 포인트 블랭크라는 원작과 비교하면서 이 영화의 단점, 제가 생각했던 좀 아쉬운 부분들, 요것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 중에서 가벼운 액션물이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장르적인 재미가 약합니다. 액션 영화의 어떤 장르적인 재미가 약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액션 자체의 임팩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액션이 거의 안 나오는 대신에 어떤 추격하는 재미, 그리고 자신이 뒤집어 쓴 누명을 벗으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 이런 것들이 꽤 재미나게, 그리고 긴장감 있게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한국판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 좀 줄어들고, 대신에 액션의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러닝타임이 84분에서 98분으로 늘어난 원인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원작에는 없었던 자동차 신이 나옵니다. 너무 부실해요. 아, 이렇게 자동차 신을 찍을 거면 왜 찍었나 싶을 정도로 좀 부실합니다. 그 얼마 전인가요? 작년인가요? 용의자라는 영화도 개봉했었잖아요. 그 영화에서 이제 유일하게 볼만한 액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자동차 액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이제 그것마저도 부실했다는 거죠. 표적은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총이 많이 사용됩니다. 총격신도 물론 재밌게 찍으면 재밌겠죠. 그런데 유승용 씨가 이제 여기서 무슨 특전사 출신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뭐 특공 무술이라든가 그런 격투 아니겠어요? 근데 총이 많이 사용됩니다. 격투의 쾌감 이런 것들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총격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 원빈 씨가 주연을 맡았던 아저씨 같은 경우도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 총격신도 있고 그 다음에 격투신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격투신에 그 쾌감이 너무 강해서 그 앞에 나왔던 총격신이 잔상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오히려 격투보다는 총격신으로 모든 어떤 에피소드들을 이제 해결하기 때문에 격투 액션의 임팩트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 원작에서는 이제 액션신 자체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격투 액션신이 별로 없는데, 대신에 이 원작에서는 아내가 납치된 그 남자가 영화상의 분량으로 한 6분 정도 쫓기는 그런 씬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6분 동안 계속 뛰어요. 이 남자가 계속 쫓깁니다. 마치 추격자에서 김윤석 씨하고 하정우 씨가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긴장감처럼, 그 원작에서도 아내가 납치된 이 남자 배역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표적이라는 영화는 너무 수단과 목적이 좀 뒤바뀐 게 아닌가. 또 액션의 쾌감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그런 장치들을 쓰는 건데,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액션만을 위한 액션, 총격만을 위한 총격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한 가지는 그런 캐릭터의 설정이 약간 좀 약하지 않나,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작에서는 아내가 납치된 그 남자 배역이 이제 간호조무사로 나옵니다.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남자 간호조무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승용 씨가 맡은 그 배역을 원작에서는 특전사가 아니라 갱단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단원이니까 무술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액션 자체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영화 초반에 나오지만 총을 한 방 맞아요. 유승용 씨가 맡은 그 배역이.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렇게 큰 어떤 격렬한 액션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라도 볼 수 있는데, 한국판에서는 이 유승용 씨는 그냥 뭐랄까요, 특전사 때문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아주 격렬한 액션을 펼치죠. 한국판에서는 이 유승용 씨 배역을 좀 억울하게 이 사건에 휘말린 사람처럼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너무 비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배역이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좀 비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승용 씨 캐릭터가 이게 설정이 앞뒤가 계속 안 맞아요. 특전사 출신인데 억울하게 또 사건에 휘말렸고, 그런데 억울한 것 치고는 너무 비장한 모습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데 영화 후반에 가면은, 결말쯤에 가면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은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배역의 성격이라든가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관객들이 보기에는 이 배역이 좀 아사무사한 거예요. 아저씨라는 영화에서는 원빈이 김세론이라는 그 아이하고 어떤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납치가 돼버렸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이 평범하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던 그 아저씨가, 그 원빈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김세론 양을 구하게 된단 말이죠. 약간 좀 무리한 설정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동기부여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승용 씨의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실패했다.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유승용 씨가 왜 이진욱을 돕게 되는가? 응? 자기 혼자 살아도 될 것을. 이진욱 씨는 왜 숨어 있다가 무모하게 경찰서로 들어가는가? 그냥 사지로 들어가는 거죠. 죽으려고. 그런 것들이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또 한 가지는 무게중심이 액션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량 자체가 유승용 씨에게 많이 좀 할당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반대로 이진욱 씨는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캐릭터가 옆에 앉아있던 여성 관객들이 계속해서 짜증난다고 제 짜증난다고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서. 이 원작에서는 이진욱 씨가 맡은 그 역이 중심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아내를 잃어버린, 납치된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사건을 직접 해결하려고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은 캐릭터에 있어서 한국판은 조연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나와요. 너무 말이 많고 너무 분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왜 이럴까? 쓸데없이 너무 이렇게 막 나오고 대사를 한 개라도 더 주고 싶었나 봐요. 조연들을 다 아끼는 마음에 대사를 하나씩이라도 더 주고 싶었나 봐요. 쓸데없는 행동들 다 하게 하도록 싶었고. 아,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싸라하게 끝나야죠. 아싸라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중심을 못 잡으니까 계속 쓸데없는 걸로 그냥 유머 치게 만들고 코믹한 캐릭터 나오게 만들고. 이게 병 아닙니까? 병? 우리 한국 영화의 병?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이 원작에서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거의 말이 없어요. 조연들이 정말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행동 거의 안 하고요. 이게 14분이 늘어났잖아요. 원작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조연들의 너무 관계 혹은 대사나 행동들이 너무 쓸데없이 많이 나와요. 지저분해집니다. 예를 들면 그게 있습니다. 이 진구 씨가 이 유순영 씨의 동생으로 나옵니다. 이 둘의 회상신까지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한 목적으로 이 진구 씨를 그렇게 설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것이 이 영화에 과연 필요했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좀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과하게 설정하지 않았어도 된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 이 진구 씨를 이용하려고 했는가? 왜냐면 진구는 고아이기 때문이다. 호적상 보면 고아다. 그래서 쟤를 이용하려고 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 시사적인 그런 의미도 다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왜 쓸데없이 그런 설정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냥 깨끗하게 아싸라하게 그냥 나갔으면 관객들의 시선이 더 분산되지 않고 중심 스토리, 중심 캐릭터에 집중되지 않았을까. 캐릭터 설정이 여러 면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개연성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캐릭터 설정도 개연성이 떨어지지만 그렇다면 스토리 전개라도 좀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액션 영화에서 뭐 이렇게 앞뒤가 잘 들어맞는 그런 걸 뭐 요구하는 게 장르적으로 조금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판에서 전개에, 그러니까 스토리가 흘러가는 그 원동력을 그 사건 자체에 두지 않고 관객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사건 자체에 그 원동력을 둔다는 것은 지금 아내가 납치가 됐잖아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누명을 쓰고 있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영화를 전개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 인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판에서는 너무나 찌질하게 감정에 호소합니다. 심지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유승용 씨하고 이진욱 씨는 그 전까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한 지점에 가면은 유승용 씨가 자기 옛날 일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내 동생이 이 장소를 좋아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상신으로 넘어가죠. 내가 이렇게 아끼던 동생, 사랑하던 동생,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글쎄요. 너무나 좀, 제 생각에는 좀 쓸데없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예전에 더 테러 라이브에 하정우 씨가 나왔던 더 테러 라이브도 속도감이 굉장히 빠른 영화잖아요. 파괴력이 있는 영화였고,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제가 아쉬웠던 점으로 생각했던 게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영화를, 이 표적 이 영화를 말하면서 오히려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드렸죠. 이 두 영화에 관해서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더 테러 라이브 같은 경우는 하정우 씨가 결말에 가서 어떤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대한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하정우 씨의 감정선이 중요하거든요. 그 감정선이 관객들에게 이해가 되어야만 그 결말에서 하정우 씨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관객들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표적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필요가 없는 영화입니다. 뭐 선택을 하든 말든 관객들이 감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스토리로 흘러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또다시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신들, 뭐 회상신들, 눈물신들 집어넣지 않아도 충분히 관객들은 이 영화의 결말에 관해서 납득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적인 신들을, 감정에 호소하는 신들을 집어넣으니까 오히려 더 시선이 분산되고 너무 이 스토리 자체가 개연성이 떨어지고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매우 아쉽네요. 이 그 세부적인 설정에 있어서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여정 씨가 납치가 됩니다. 그 이진욱 씨의 아내니까 납치가 되죠. 근데 이 한국판 영화에서는 조여정 씨를 납치하는 납치범이 어떻게 이진욱 씨가 여기서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저 문을 어떻게 따고 들어왔을까? 그리고 이진욱 씨에게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것들이 전혀 설명이 되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납치돼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 후에. 그리고 후반에 가면은 이제 경찰서가 최후의 격전지인데 최후의 어떤 한판을 벌이는 거죠. 이 경찰서가 후반에 이제 텅 비게 됩니다. 모든 경찰들이 다 빠져나가고 경찰서가 텅 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원작에서는 전부 설명이 됩니다. 그 아내가 납치되는 것도 대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최후의 격전지가 된 한판 승부를 벌이는 그 경찰서도 원작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악당이 정신없게 되는 그런 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판에서는 타이밍에 맞게 딱딱 튀어나오는 그런 힌트들, 뭐 동생 친구, 뭐 사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타이밍이 너무 이거는 기계적이다. 이런 행운들이,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경찰서 신이 이제 후반부에 최후의 격전지라고 했잖아요. 한판 승부를 벌이는 이 경찰서로 가는 목적, 이 두 배우, 그러니까 유승용 씨가 맡은 배역과 이진욱 씨가 맡은 그 배역이 경찰서로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 목적이 원작하고 한국판하고 다릅니다. 한국판에서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근데 원작에서는 아내를 구출하는 것은 똑같은데 복수가 아니라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경찰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각각의 그 목적, 복수와 생존, 누명을 벗는 것,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장면으로 보여줘야 되고 또 그 장면들이 관객에게 어떠한 장르적인 쾌감을 줘야 되는데 한국판에서는 복수를 하면서의 그 어떤 쾌감이 있잖아요. 악을 응징했다는 그런 쾌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막 총만 막 쏴대요. 아, 너무 아쉬웠고요. 원작에서는 복수를 하긴 합니다. 원작에서도. 근데 복수가 7년 후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만 그 악당하고 딱 눈이 마주치는 그 씬이 딱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더 임팩트가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7년이나 기다렸다는 거죠. 얘를 죽이기 위해서. 그것이 아무런 대사나 뭐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딱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치는 그 씬에서 관객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또 다 느껴지고 그 복수심이. 제가 만약에 원작을 안 봤으면 이렇게까지 한국판을 까지 않았겠죠. 원작이 너무 저는 재밌게 봐가지고 이렇게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네요. 한국판을.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 제가 본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렇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 영화 까는 방송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원작이 84분이고 한국판이 98분이잖아요. 14분이 늘었습니다. 이 14분이 늘었는데 그 14분 분량이 액션, 그다음에 감정에 호소하는 거, 그다음에 지저분한 인물들, 조연들 어떤 행동 대사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액션 자체도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 못하고 감정의 호소를 한다는 것은 이 영화의 전개 속도를 늦추게 하는 것이고 지저분한 그런 조연들의 행동이라든가 대사 이런 것들도 이 영화의 속도감을 떨어뜨리는 그 원인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러닝타임이 14분으로 늘어난 것 뿐만이 아니라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볼 때 체감하는 속도도 14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속도 자체가. 속도감 있게 막, 진짜 막 돌진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긴장감도 많이 사라지고, 그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 총평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프랑스 영화 포인트 블랭크 2010년작을 리메이크 한 유승용씨 주연의 영화인데요. 물론 장점도 있는 영화입니다. 가벼운 액션물이고 뭐 40대 액션 배우가 나온 영화이기도 하지만 캐릭터, 액션, 스토리 이 모든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 원작과 비교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승용 씨가 멋지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뭐 아저씨 같은 경우 원빈이 주연한 아저씨 같은 경우 원빈이 좀 허세가 쩔은 그런 대사와 행동을 하지만 그래도 원빈은 멋있게 보였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유승용 씨는 그 배역 자체가 멋있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영화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원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포털에서 1,500원이면 보실 수 있어요. 원작이 뭐 84분이니까 정말 속도감 있게 보실 수 있고요. 원작 같은 경우는 액션물이라기보다는 추격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표적 한국판은 거기에 액션을 굉장히 많이 덧붙인 그런 영화인 거죠. 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 영화 보신 청취자분들 감상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찾아봐 주시고요. 5월달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5월달에 보신 영화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 트위터도 많이 팔로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그 정규 방송 때 마스터 강씨하고 할 때는
다음에 다룰 영화들을 미리 예고를 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혼자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것을 못하게 됐는데, 다음 영화를 아주 오랜만에 미리 예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공주를 통해서, 우리 어린들의 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영화로 다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영화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개봉한지 모르겠는데, 덴젤 워싱턴이 주연을 맡은 플라이트라는 영화를 다루겠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인상적으로 봤는데,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긴 한데요. 영화 자체에 대한 소개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번 그 세월호 사고 때문에 생각하게 된, 과연 우리 어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제 썰을 좀 많이 담아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플라이트 요거. 지금 요거 구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알아서 한번 구해보시고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는 카드 결제를 해야 돼서 안심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 하여튼지 간에 저는 다음 주에는 플라이트라는 영화로 과연 우리 어른들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좀 방송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저 오랜만에 좀 최신 영화를 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선택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뭐 몬스터보다는 나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그럼 다음 주에 플라이트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